사랑은 암울한 캐릭터가 될 거예요. 아, 화랑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가 뭔 얘기냐고요. 콤보 시스템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라면 화랑은 암울한 캐릭터가 될 거예요. 지금 애들 스크류 상태를 보니까 퍼 올리는 기술이거든요. 뇌신권이라던가 퍼 올리는 기술이 애그를 이제 스프링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. 그 이번에 놈진도 그렇고 콤보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공중에 띄우고 이렇게 하면 애가 이제 다시 바닥에 박혔다고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우리 퍼 올리는 기술이 두 개밖에 없어. 사실 세 개이긴 한데 그냥 퉁쳐서 두 개인 걸로 합시다. 오플컷킥, 힐레스, 초스카이 세 개네? 오플컷킥도 그렇네. 근데 밑에서부터 퍼 올리는 그런 거 라고 해야 되나? 화랑의 이름에 백두산이 빙의 돼서 나오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. 차라리 백두산인 게 더 나을걸요? 진짜 퍼 올리는 게 좀 많죠. 다음 작에는 풀캠플 제발 좀 들고 오고 플라와 하란 특중까지 오토패링 좀 들고 와주고 왼풀 때리고 왼풀로 바운드하면 눈물 나잖아. 휴돌 데미지 상향해주고 그건 맞다. 초속 데미지 원래 걸로 돌려주고 푸싱 후딜 원래 걸로 돌려주고 그 머신건 로하이 돌려주고 플라악마발 돌려주고 나는 많은 거 안 바래. 원래 있던 걸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뿐.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? 그거 알바트로스인가? 기억이 잘 안 나네요. 비잡아서 한 번에 끝내려 그러면 그걸 들고 와야 되는데 백러쉬인가? 그걸 들고 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그 커맨드가 있어서 이런 개쓰레기 있잖아. 부들부들. 그렇네. 우리 이거 한 다음에 이게 플라 자세로 이양이 되면 좋겠어. 우리 죽두산처럼 다음에 여기서 다리 들고 합합합 하면서 풀캠플 해주고. 아 괜찮은데? 실드 깎는 기술이 많이부터 나온다면 저는 화랑이 그렇게 좋은 스펙으로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. 이게 그렇더라고. 지금까지 나오는 그 티저나 트레일러를 봤을 땐 기대를 안 하는 편이 좋아요. 오케이,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.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모두들 바위.